안녕하세요. 회성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탓, 학원 탓,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챕터 5, 1-4, 혼합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개를 배웠는데, 그것을 합쳐나 봤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5형식이 틀렸다 그러면 5형식 가서 5개나 10개를 공부하고 전치사가 틀렸다 그러면 전치사 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핀디 많이 있잖아요. 꾸준히 연습하시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많은 소년들. 운동장 위에 있는 So, 보았다 many girls 많은 소녀들이 댄스 춤추는 것을 이러한 선생님들은 교실에 있는 메이드 만들었다 두 명의 boys 소년들이 공부하도록 영어를 A lot of boys 많은 소년들은 did not see 보지 못했습니다 두 개의 비행기가 fly 나는 것을 across the sky 하늘을 가로질러 나는 것을 Those women, 그 여자들은 교실에 있는, 만들어 주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사물이잖아요. 이거 틀리신 분 다시 사형식으로 가가지고 빨리 연습해요. 사형식으로 안 가면 너 사형 된다. 5번 갑니다. 모든 사람들. 그 교실 앞에 있는 비동사는 이게 한 세트라고 했죠? 아, handsome. 잘생겼다. 6번. Dick, 사람 이름입니다. Dick은 주었다. 나에게 이 약간의 다양한 옷들을. 5X하고. 5주 전에. 자, 되어라. 유두부사입니다. 여기서 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두부사요. 있습니다. 다섯 개의 차돌이에요. Between A and B.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8번 갑니다. 그것들은 여덟 개의 좋은 펜슬입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With good erasers. 좋은 지우개를 가진. 아, 여러분. 이 혼합 문제는요. 우리 앞에 있던 문장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문장이 똑같아요. 이 문장은. 앞에는 우리가 다한 번씩 공부했던 문장입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딕은 in the red house 빨간 집에 있는 게이브 주었다. 나에게 흰 셔츠를 every Monday 월요일마다. 10번. 그는 so 보았습니다. His son 그의 아들이 찾는 것을 새로운 책을 책상 아래에 있는 11번 Those workers 그러한 일꾼들은 마십니다. A cup of water 한 컵의 물을 In the factory 공장 안에서 In the evening 저녁에 He 그는 once 원합니다. 그의 아들이 지각 사역 동사 일반 동사 해석의 특징 을을을을을이 아니라 늙은이가로 해석한다. 자 다시 합니다. 12번 그는 원합니다. 그의 아들이 가기를 학교로 to 어디 어디에게 학교까지 with his younger brother 그의 동생과 함께 after dinner. 여러분 이 문장이 기나요? 절대 길지 않죠. 왜? 아, 전명구로 다 구성이 됐잖아요. 우리 전치사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3, 4학년이 보면 어메 문장이 우리 어머님들이 어메 문장이 뭐 이렇게 길어야?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 전치사 편만 배웠으면 충분히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들었다. 그 전화가 울리는 것을 3분 전에 그의 선생님은 helped 도와주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소년이 쓰는 것을 영어를 자 32페이지에서 30 넘어갑니다. 33페이지입니다. 그의 이모는 운전한다. 그녀의 차를 5시간 동안 나와 along 뭣뭣을 따라서 along the river 그 강을 따라서 her English teacher 그녀의 영어 선생님은 next to me, 내 옆에 있는 told, 말했다. 그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뭐을 사형식 해석 어떻게 해요?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뭐을 그 남자에게 흥미로운 책을. Last Friday, 지난 금요일에. Her father, 그녀의 아빠는 told, 말했다. 그 가난한 거지에게 to eat, 먹으라고. Some food, 약간의 음식을 그집 안에서. 그집 안에 있는 이래도 됩니다. 둘다 해석을 해봤더만 해석이 된다. 그럼 해석이 되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His diligent uncle, 그의 부지런한 삼촌은 teaches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English 영어를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그는 will see 볼 겁니다. 그의 와이프 가. 네 이거 모르면 가. 자, 그는 볼 겁니다. 그의 와이프 가 요리하는 것을 in the kitchen 부엌에서
with her son, 그녀의 아들과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그녀의 엄마는 welcome, 올 것이다. to 어디 어디로, 우리의 교회로, with him, 그와 함께, at 4 o'clock, 4시에. 왜 4시에 갈까요? 저희 조상은 4시입니다. 아, 그래서 4시에 오나? 자, 7번 갑니다. Her sister, 그의 노인은 with red hair,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는 made, 만들었다. 내, 가, 가져오도록 bring 두 권의 책을 to 그녀에게. 8번으로 갑니다. 그들의 선생님은 help, 도와주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소년이 읽는 것을 영어를 with you, 너와 함께. 영어를 읽는 것을 이래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 끊어 읽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9번입니다. 9번. 33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9번을 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 일단 멈춰 세우고, 여러분 스스로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해보고. 제가 봤을 때이 영상은 차라리 영상을 보지 않고, 여러분 답지 있잖아요. 답지를 보고 아이들이 했던 것을 채점을 해주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했던 것을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지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PT 영어 전문 학원을 치시면 왼쪽에 있어요. 여기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 정도에 이렇게. 그래서 PT 봉선생 초등 구문 독해 답지라고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번 합니다. 9번. 그의 Lazy father, 게으른 아빠는 eat, 먹습니다. 점심을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와, 한 시간 동안, with my mother, 나의 어머니와 함께. His father, 그의 아버지는 will sell, 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에게 four books, 네 권의 책을, tomorrow, 내일. 11번, her foolish aunt, 그녀의 어리석은 aunt, 이모는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있는 her, 들었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His grandfather, 그의 할아버지는 in the country, 시골, country는 시골 나라, 시골에 있는 sent, 보냈습니다. 나에게 많은 편지들을. Four times. Times에 S가 있으면 번이라고 했죠? 일주일에 네 번. 그들의 grandfather, 할아버지는 will hear, 들을 것이다. 그가 노래 부르는 것을. His polite grand mother, 그의 예의 바른 할머니는 in the park, 농장에 있는 will buy, 사줄 것이다. us, buy는 사형식, 사주다. 멋머이게 먹으면서 우리에게 피자를 다음 주말에, weekend는 주말이죠. I, 나는 watched, 보았습니다. 그 female teacher, 여자를 female, 남자는 male이라고 합니다. male. female teacher가 run, 달리는 것을 around park, 공원주의를. 공원주의를. 끝났네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있는 단어를 암기를 하는 것. 자,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도 역시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싼 집은 behind the school, 학교 뒤에 있는 looks, look 무슨 뜻? 보인다. 끝. 좋게. His mother, 그의 엄마는 got 뒤에 사람, got, let, have 뒤에 사람 무슨 뜻? 시키다. 시켰습니다. 그가 저녁을 take 먹다. 저녁을 먹도록 every day, 날마다. Then mother,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들 옆에 있는 didn't help,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take dinner, 저녁을 먹는 것을 every day, 날마다. His sister, 그의 누이는 next to me, 내 옆에 있는 eat, 먹는다, lunch, 점심을 at 1 o'clock, 1시에 with him, 그와. 그 학생들은 will see, 볼 것이다. 그들의 선생님, 이 먹는 것을 점심을 12시에, at noon, 12시. 그의 선생님은 at the door, 문에 있는 hears, 듣는다, 이상한 소리를 at the door, 문에서. 그의 younger brother, 그의 동생은 with him, 그와 함께 있는 write, 쓴다. Three letters, 세 편지를 to her, 누구누구에게, 그녀에게 with a pencil, 펜슬을 가지고. He, 그는 allowed, 무슨 뜻이에요? 허락했다. 그의 동생이 자는 것을 10시까지, until, 뭐뭐 할 때까지. 그녀는 she can study, 공부할 수 있다. 그녀의 숙제를 by tomorrow, 내일까지 with him, 그와 함께. 자, 마지막입니다. 10분으로 갑니다. 자, 나는 듣지 못했다. 그 도어벨, 초인종이 ring, 울리는 것을 5 minutes ago, 5분 전에. 되어라, 유도부사죠. 유도부사에서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예, 있답니다. 있다. 있다. 많은 책들이 under the desk. 책상 아래. I. 나는 들었습니다. 그 female teacher. 그 여자 선생님이 call me. 나를 부르는 것을 두 번.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서. Yesterday. 어제. I. 나는 보았습니다. 그 male teacher. 남자 선생님이. male이 남자라고 그랬죠. draw. 그리는 것을 picture. 그림을. 두 시간 동안. Yesterday. 어제. His grandmother, 그의 할머니는 in the farm, 농장에 계신, will buy, will buy, will buy, will buy. 사줄 것이다. 그들에게 a piece of pizza. 한 조각의 피자를.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그의 할아버지는 in the farm, 농장에 있는, 보았다. 그가 put, 두다. 두는 것을 그림을 on the wall, 벽에. 언니 어디 위니까? 벽 위에. 여러분, 연습이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